반갑습니다. 엔비디아 440 버전부터 생긴 이미지 샤프닝 기능에 대해서 사용 방법과 어떤 효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을 좀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엔비디아 제어판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3D 설정 관리 쪽을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창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이는 영어로 이미지 샤프닝이라는 기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AMD를 견제하느라 급하게 만들어서 한국 유저들을 위해 번역도 안하고 그대로 내놨네요. 이걸 클릭하시고 ON으로 바꾸신 다음 여기 수치를 0에서 1.0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를 변경해 주시고 OK를 누른 다음 밑에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바꿔주셔야 적용이 됩니다. 게임을 실행한 상태에서는 수치를 변경해 보셔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변경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0.5 정도 주시면 선명해지는 게 조금 보이고 1.0 수치를 주면 좀 이질감이 좀 심해지죠. 동시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프레임은 확실히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보더랜드 2 같은 경우에는 최저 프레임이 크게 변하진 않지만 최고 프레임은 확실하게 조금 떨어집니다. 이 기능을 확인하기 더 좋은 게임인 컨트롤러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을 보시면 확실하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보더랜드2에 비해 컨트롤은 이미지 샤프닝 가동 시 1프레임 정도만 변동이 있네요. 이노어필름 그레인이란 화면에 자글자글한 걸 없애주는 필터링인데 두 개를 조절을 잘해주셔야 보기 좋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조절하기 머리 아프시면 필름 그레인은 0.17 그대로 놔두시고 샤프닝만 고쳐서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게임마다 이게 차이가 다 다르니 눈꽃만큼이라도 프레임을 날리고 화면에 투자하실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수치를 추천하자면 0.3에서 0.7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엔비디아에서 나온 이미지 샤프닝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계속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